자,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도라고 또또 다시 떠나는 또도가스 이성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캘린더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 찐막이에요. 2023년 10월 9일 난쟁이 이성현 드디어 저녁 우리 캘린더 마지막으로 수정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에 원래 갖고 있던 지병 때문에 귀가자 처리를 받고 다시 재입대를 하게 됐다는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이 알고리즘이 탔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더 부담감 느껴지고 더 쪽팔립니다. 이제는 민망함이 아니라 해탈한 경지를 넘어섰습니다. 진짜 이번엔 입대 최종입니다. 아니다. 최종이죠. 저번에 아니다. 이번에 또 나왔으니까 최종이죠. 입대 최종입니다. 이번에는 혈뇨가 검출이 되어가지고 다시 나가서 검사를 받고 와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혈뇨가 저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왜냐면 지난번 귀가 때도 혈뇨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때는 혈뇨가 총 4단계 중에 1단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심각하진 않다. 그래가지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3단계, 4단계 중에 이제 3단계면 굉장히 높죠. 이게 스트레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래가지고 심각하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나오게 되면 진짜 많은 것들이 꼬이게 돼가지고 제가 막 밀었단 말이죠. 아 제발 못 나갑니다. 저 나가면 안 돼요. 진짜 저 피 오줌 싸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피 오줌 쌀 수 있죠. 군의관님 제발 훈련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면서 1, 2단계는 모르겠는데 3단계라서 좀 많이 심각하다 해가지고 귀가자 판정을 받고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혈뇨가 계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3단계 이렇게 높은 수치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어떤 그 신장의 사구체인가 거기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쫄기도 했어요. 신장내과에서 검사를 받았고요. 소변검사도 다시 하고 피검사도 하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초음파 사진까지 같이 다시 촬영해서 확인해본 결과 아주 깔끔하고 아주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들고 재검을 받으면서 저 군대 갈 수 있습니다를 외치고 1월 10일 날 다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찐막이에요. 캘린더 찐막으로 수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9일 저녁 예정일입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튜토리얼 탑의 고인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가입주를 한번 했었다 보니까 그 형 그럼 내일 뭐예요? 아 내일은 이제 기지병원 갈 건데 근데 그때 대기 많으니까 막 책 들고 가야 돼. 형 그러면 그 내일 모레는 뭐예요? 내일 모레는 아마 보급 받을 거야. 약간 진짜 가이드 NPC 된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들어갔을 때. 형 그러면 다음 주 훈련은 뭐예요? 형이 거기까지 깨본 적은 없어. 미안. 이 형이 무료 체험판이야. 사실 이게 제가 처음 경험한 거여가지고 막 당황하고 짜증나고 모멸감 들고 자괴감 들고 진짜 엄청 힘들었단 말이죠. 첫 번째로 나왔을 때는 의외로 이렇게 귀가자 처리됐다가 여러 번 다시 재입대하는 경우 은근히 있어요. 제 지인분들도 계셨고 저처럼 혈뇨 때문에 또 나오게 되는 경우 갖고 있었던 지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의 위안을 얻게 되었죠. 이병 전형에서 탈락해가지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 영상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고 아 진짜 침울한 분위기로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으니까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유튜브 각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두 번째 재입대했던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도 확인 못했어요. 유튜브 컨텐츠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지예요. 공지. 제가 커뮤니티에 다 글띡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로 드린 게 좋으니까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제가 뭐 혈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병이에요. 심지어 제가 이 공군 모집병을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전문특기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헌혈도 하고 봉사시간 48시간 채우고 자격증도 따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저 복학도 원래 23년도에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또 밀려가지고 24년도 말에 해야 돼요. 아 저 17학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2년 현재 커리큘럼이에요. 자취방 짐도 지금 한 달 더 밀려가지고 그것도 연장가 왔습니다. 이게 시간과 돈과 계획이 다 깨지는. 그렇다고 위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웃으셔도 돼요. 저는 괜찮거든요. 혹시나 주변에 귀가자 처리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면 많이 위로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천상 유튜버가 아닌가. 근데 또 댓글에 웃긴 거 있어서 하나 갖고 왔거든요. 진상 유튜버 아니냐고. 그러니까 천상 적으려다가 진상으로 오타 나신 거 맞죠? 제가 이거 뭐 살짝 상처받을까 말까 고민 좀 했거든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천상 유튜버라고 적으시려다가 잘못 적으신 것 같아서 상처는 안 받았습니다. 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번에 2022년 1월 10일 날 입대를 하게 돼서 2023년 10월 9일 날 저녁 예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캘린더 찐막으로 2023년 10월 9일 이성년 성공적인 제대 한 번만 더 수정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요즘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나마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 회원님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면서 2022년은 모두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생활 잘 보내고 자대 배치 받게 되면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번엔 성공했다 자대 배치를 받았다 훈련소를 성공적으로 수료했다 라는 공지도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안녕. 사랑해요.